예, 부동산 꿀팁의 김소장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에 있는 중심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 안에 있는 그 모든 구조물은 다 걷어내고 골조만 있는 그런 참한 건물이 하나 나와서 현장에 지금 가려고 합니다. 자, 우선 그 카카오 지도하고 드론 영상 먼저 보고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지도 갑니다. 자, 하늘 지도로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여기에 있고요. 여기가 성주 초등학교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성주 근청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저희들 사무실 가람합동 부동산 사무소입니다. 제가 우리 사무실 걸어서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가면은 현장까지 쇽 도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 가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바로 이제 큰 화면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저 오늘 상가 건물은 중심 성주의 1번 도로에 위치한 그런 건물이다 보면 됩니다. 우리 성주는 여기 이 도로가 우리 술집 도로입니다. 닭집 도로입니다. 여기 닭집 술집 이 라인에 다 포진되어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요 라인에 성주의 중심 술집은 여기다 포진되어 있다 이래 보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큰 화면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너무 크다. 자, 우선 우리 그 상가 보자. 얼마 요거 저 지적 경계부터 한번 봅시다. 지적 경계부터 한번 그려봐 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그 건물 지적 경계부터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진 대동소이하게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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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이게 마가 꼬랑지가 이만큼 오래 있어요. 요렇게 요렇게 여기 조금 그래요. 이? 자, 요거 요렇탁 하는 거 그냥 대충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집 터는 상가 건물 터는 요렇게 생겼으니까 도시 지역 안에 있다 보니까 뭐 내 땅 좀 더 쓰고 덜 쓰고 내가 뭐 다른 사람 땅에 침범하고 막 어떤 사람들은 또 내 땅에 침범하고 이랬어요. 요거는 그 도시 속 안에는 뭐 방법이 없습니다. 자, 우리 땅 우리 상가 건물 좌향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여기가 정남향입니다. 여기가 정북 방향이고요. 여기가 정서고 여기가 이제 정동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가 건물은 요 방향으로 남서향의 건물이다. 6시에서 7시로 틀었습니다. 그래서 남서향 방향으로 지금 안치자가 있는 건물이다 이래 보고 뭐 아침부터 해가지고 오후 늦게까지 햇빛이 짱짱하게 들어오는 양지바람곳의 상가 건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토지 이용계획 확인을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짠. 자, 토지 이용계획 확인 넘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매물. 자,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60-9번지입니다. 60-9번지입니다. 자, 그리고 지목은 대지입니다. 지목은 대지고요. 오늘 그 우리 땅은 총 3필지인데요. 3필지 합한 면적이 983제곱미터. 즉 말해서 평수로 계산하면 297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97평이다. 자, 그리고 지역 도시 지역입니다. 일반 상업 지역입니다. 일반 상업 지역은 금폐율 80에 용적률 1300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새로 건물을 부수고 지면은 엄청나게 건물을 많이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홀로 아파트도 지을 수 있는 위치의 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후배도 사실은 나홀로 아파트 하나 지으려고 샀던 건데 지금 다른데 광고 공사가 많다 보니까 여기 신경 쓸 여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손해보고도 지금 내놓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상대 보호구역이고 현상변경 허가 대상구역입니다. 문화재가 저 연계당인가 연계당 저기 그 성암사 맞나? 하여튼 그 절 옆에 요는 그 사당이 하나 있는데요. 열마 때문에 지금 문화재 현상변경 대상구역 문화재청에 살짝 인사하고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허가 내는 데 큰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시간은 그 요거 있고 없고 차이가 시간은 조금 더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정보로 바로 가겠습니다. 건축물 정보. 자, 우리 건축물 정보. 자, 우리 건축물은 보면은 연식이 좀 되긴 됩니다. 연식이 이제 사용승인 일자가 1984년 그러니까 한 36년 7년 정도 된 건 40년 다 돼가는 건물이다 이래 보면 됩니다. 건 40년 다 돼갑니다 이 건물은. 자, 그리고 우리 지하가 67.26 약 20평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1층 자 1층 15174 그 다음에 1층 229 69 합쳐가지고 1층이 약
115평 건물이고요. 2층 예전에 목욕탕 했습니다. 목욕탕은 113평 정도 된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보면은 제2중 근린 생활실에서 목욕탕 했고요. 1층에는 여기 보면 금융업소 있죠. 예전에 경산 말공구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영유아 보육시설, 뭐 어린이집인가요? 그런 걸, 그러니까 1층 우측편에는 어린이집을 했던 흔적이 남아있네요. 자, 참고하시고요. 자, 이어서 성주 읍내에 드론 영상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드론 영상 갑니다.
현장 방송 이어나가겠습니다. 아, 지금 정면에 보이는 요 건물입니다. 제 후배 건데요. 요놈 자석 팔아갈 때는 안 팔고, 또 형님 뭐 팔아달라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장에 지금 왔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지금 저 앞에 보이는 데가 이제 성주 초등학교입니다. 애기들 그 학원 같은 그런 것도 되는 그런 용도의 건물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도로가 성주 읍내에서는 1번 도로입니다. 최고 번화가인 도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있는 건물이다. 자, 예전에는 1층에는 새마을금고 있었고, 2층에는 예전에는 목욕탕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좌측에는 지금 마을금고, 우측에는 지금 어린이집 그리고 미용실도 있었던 자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자락이 지금 징크 판넬로 해가지고 공사는 마무리했는데요. 뭐 썩 이쁜 건 아닌 것 같아. 나름은 그 앞에 공사한다고 이 후배 공사비 많이 들어갔다면서 이러쿵저러쿵 계셨네요. 자, 한 바퀴 빙 돌자. 여기 이제 올라가는 옛날 건물이지 뭐. 옛날 건물이라서 앞에만 이렇게 살짝 그냥 징크 판넬로 리폼을 했고, 그리고 창문 틀은 옛날 거 그대로가 새로 했나 모르겠다만은 아무튼 뭐 샷시는 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부지 면적은 297평입니다. 그리고 지하 1층에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 지금 보일러실은 지금 빗물이 새어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하겠네. 나중에 물 퍼내야 되겠다. 무슨 물이 이렇게 들어갔어. 자, 그리고 건물 면적은 총 지하 1층, 지상 2층 합쳐서 총 몇 평이고? 몇 평이고? 보자. 에이씨, 나중에 자막으로 처리해 드릴게. 오, 모가다, 모가. 오, 너라 이거지. 주소 가야 되겠다. 자, 건물은 제가 자막 처리해 드릴게요. 바로 우측편에는 요 태권도장입니다. 애기들. 그리고 여기가 지역이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일반 상업지역은 건폐율 80%에 용적률 1300%입니다. 그래서 지역이 좋아요. 여기가 중심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그냥 일반 상업지역인데 성주 관내에 있는 중심지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지금 나홀로 아파트 하실 분하고 지금 설계 도면 지금 뭐 빼니 안 빼니 하고 있는데 설계 도면 일단 빼보라 그랬습니다. 나홀로 아파트도 됩니다. 그리고 뭐 다용도로 병원, 학원 뭐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계단을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1층에서 2층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안에는 지금 보면은 그 벽 채고 뭐고 다 쳐냈네. 쳐내고 지금 골조마 튼튼하게 친 골조마 지금 시멘트 골조마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골격만 딱 지탱하고 있어서 바로 뭐 뭘 하시려면은 바로 뭐 인테리어 바로 들어가도 되겠네. 옛날에 여기가 문화탕 하면서 유명했습니다. 이제 우리 애기들 데리고 여기서 목욕도 하고 이랬는데 통유리로 지금 넣어놨습니다. 여기가 목욕탕이었습니다. 문화탕이었지, 문화탕. 방수공사를 했는데 요 비 샜는 게 아니고 지금 옥상에 지금 올라가 보니까 방수공사를 했더라고요. 지금 여기서 물 떨어졌네. 자, 요거가 현재 지금 제가 있는 위치가 2층입니다. 바로 인테리어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층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여기 1층은 1층인데요. 여기가 여탕이었나? 여탕, 남탕 따로 있었나? 하여튼 여기, 아무튼 이쪽은 학원, 이쪽은 마을금고였던 자리입니다. 여기가 이제 경산 새마을금고 자리였던 곳입니다. 여기가 1층에 1, 2층 통으로 해서 그 우리 이제 의사 선생님들 유심 봐가지고 한번 보이세요. 요 병원 차려놓으면 잘 됩니다. 1, 2층 다 써도 되겠네. 요새 그 촌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물리치료하러 많이 오시니까 우리 원장님들 한번 유심히 봐놨다가 요 건물 하나 사놓으셔가지고 뭐 병원 개업하시면 되겠다. 자리는 좋은 자리입니다. 성주 읍내 제일 중앙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앙 센터에 있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옥상에 한번 올라가가 다시 또 내려오겠습니다. 옥상에서 뵙겠습니다. 자, 2층 계단에서 안에서도 옥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요. 외부에서도 이렇게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비상계단이지. 예전에는 목욕탕 하면 이제 대피소, 대피할 공간도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가 대피하는 계단이었겠죠. 그리고 옥상에 올라와 보니까 방수공사가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또 두껍게 지금 방수공사가 다 되어 있다 이래 보면 됩니다. 방수공사가 다 되어 있다. 그래, 앞에 징크 판넬하고 안에 그 구조물 뜯어낸다고 건축비가 약 1억 정도 들어갔답니다. 앞에 그 징크 판넬하고 통유리 넣고 또 안에 이제 이것저것 다 뜯어내고 약 공사비 1억 정도 더 들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사면은 안에 바로 그냥 리모델링 하시면 돼요. 이건 뭐 너 이래 우뚝 섰노? 뭐고 이거? 이게 높을 필요가 없는데 이게 뭐지? 쨈매한 방 같다, 방. 그냥 살림방으로 사용했는 것 같네. 그죠? 주택으로 이렇게 사용했는 것 같네요. 자, 이 성주 읍내 제일 센터인데요. 여기가 지금 정면에 보이는 저기가 이제 성주 초등학교입니다. 약 100년 이상 된 역사 깊은 초등학교고, 그 다음에 지금 저 주변에 지금 보이는 데가 이제 성주 여고고요. 그 다음에 성주 여중 여고하고 성주 초등학교 중앙에 지금 보이는 건물이 저기 성주 군청입니다. 그리고 성주서는 지금 요 도로가 1번 도로입니다. 최고로 번화한 도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내가 여 산게 압니다.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치 높은 그런 건물이다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거는 일바 우리 그저 병원 하시는 그 우리 원장님들, 병원 원장님들, 또 한의원 원장님들 이런 분이 일바로 제가 권해 드리고 싶고, 이바는 이제 인근에 성주 초등학교가 있고 또 학원들이, 또 학교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학원으로 하실 그런 건물도 괜찮고요. 세 번째는 이제 1층에 뭐 대형 뭐 맥주집, 그죠? 1층에 뭐 맥주집, 2층에 커피 전문점, 요런 거 뭐 상가 건물로 뭐 활용할 만한 그런 용도로 활용해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여기는 그 일반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또 마지막으로 이 건물을 철거를 하고 나홀로 아파트 있죠. 나홀로 아파트 지금 도면, 지금 다음 주 되면 도면 나올 수 있는데 16채이면 19채 그 사이에 지금 나홀로 아파트도 지어도 되는 그런 곳의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너무 오늘 자세한 것 같아, 그죠?
저 밑에 내려가 마무리할게요. 건물 평수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요 지하에 보일러실이 약 20평이고요. 그 다음에 1층이 115평이고 2층이 113평입니다. 지하 1층에 지상 2층. 자, 주차 대수는 요 뒤쪽으로도 주차가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여기도 주차하시고 앞에도 여기 주차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 공간은 충분하다. 그래서 이제 병원 하시는 원장님들 유심히 봐달라 뜻입니다. 자, 1층에는 뭐 진료소를 하고 2층에는 물리치료실 또 이런 거. 그리고 증축도 가능합니다. 증축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한 분들 말씀드릴게요. 이 도로가 성주 1번 도로입니다. 제일 번화한 도로다. 요새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조용하긴 조용합니다만 조금 걸어 나가볼까요? 밤되면 이렇게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이제 옥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1층에 뭐 호프집, 2층에 커피 전문점 이런 용도로 활용하셔도 좋아요. 여기가 성주 제1번화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주 읍내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물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섭외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